정말로 때깔 좋다. 야, 새우 꽃게 막 네. 잡아갔다 아니 내려오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보구 축제 기간이 어제 끝났습니다. 자, 오늘 2023년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서울의 보구 난전에 꽃게, 새수. 꽃게, 새우부터 새우. 새우가 뭐예요, 오빠? 새우. 오늘 이 소래포 난전에 꽃게, 새우,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새우가 많이 나왔네요. 이게 오늘 2만 원이에요? 예, 2만 원. 아, 성현은 지금 살이 점점 차고 있어요. 지금 새우가 엄청 좋아요. 자, 2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이에요, 2만 원. 새우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어머니 오셔서 새우 좋아요. 새우 엄청 좋아요. 한 마리 2만 원씩 드립니다, 새우 깨끗한 거. 요거 1만 5천 원. 요거는 큰 거는 1만 5천 원. 싸게 드려요, 1만 5천 원. 아. 아, 새우가 이제 살이 많이, 많이 올랐구나. 요거는 얼마예요? 2만원 오늘. 오늘 2만원. 야, 살이 많이 올랐다, 이제. 네, 새우 다 살. 새우 엄청 좋네. 야, 참새우네, 참새우라. 3kg 2만원. 그래, 많아도 3kg 2만원, 3kg 2만원. 그래, 5천원. 요거는 얼마예요? 만원. 예, 너 왜 이래? 만원. 키로 만원짜리 3키로 2만원이에요. 오늘은 왜 이쪽으로 옮기셨네? 간장게장 가는 거 3키로 2만원. 만져보고 사세요. 언니 아까 여기서 5kg 샀는데 여기서 먹고 가서 좋은 걸로 좀. 자, 여기는 5천원. 네, 안녕하세요. 이건 얼마예요? 3kg 만 원. 언니 두 마리 3만 원 줄게. 두 마리 3만 원 줄게. 두 마리? 응. 물렁이 꽃게가 5천 원. 딱딱이는 만 원. 소래포, 예. 물렁게 5,000원. 물렁게 5,000원. 딱딱게 만원. 소래포고 아무리 악탕을 해도 이렇게 손님들이 많습니다. 많이들 사가 가요. 야, 많네. 혼자고 살이 별로 없어요. 그걸 각오하고 사가 가세요. 물렁게는 살이 별로 없다고 치료 같은 거 해드실 때 드세요. 살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다 막 욕을 하시는데 살이 없는 게 다만 해야 돼. 자, 딱딱이는 만 원이에요, 만 원. 요즘 살차고 맛이 좋습니다, 꽃게가. 요거는 얼마예요? 키로에 3만 원, 자연산 대화. 아, 자연산 대화. 키로에 3만 원. 요거는 3키로 2만 원. 이게는 키로에 5천 원. 요거는 살이 없는 걸 각오하고 사가셔야 됩니다. 뭐 살 있다고. 예. 간장게장은 안 돼. 맞아. 찌개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하세요. 3키로 2만 원. 딱딱이는 만 원이에요. 만 원. 7,000원, 5,000원, 만원 그렇습니다, 오늘은. 딱딱이는 만원이에요, 만원. 5,000원씩 고기가 5,000원. 고기는 5,000원, 키로에. 소래포고 오늘도
월요일인데도 축제가 지났는데도 많습니다. 많아요.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사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보지도 안 하고 지금 그렇지. 이런 게 살찬 거야. 네. 딱딱이로 드세요. 딱딱이로. 엄마 이거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아직 다 물론 게 많아. 엄마 나도 이거 섞어놓고 팔아도 모르잖아. 솔직히. 근데 내가 딱딱이에요. 딱딱이 만져보세요. 야, 이거는 5kg 2만 원이래요, 5kg. 와, 사다서 팔팔 뛰는 5kg에 2만 원. 요것도 2만 원이죠? 2만 원. 2만 원. 오늘은 다 2만 원. 2만 원씩. 얼음! 새우는 다 2만 원 똑같아요. 갈치는 이게 얼마예요? 갈치 언니 이건 알아서 만 원이에요. 만 원. 요거는 2만 원. 2만 원. 2만 원 닭다리 한 마리 넣어서 우려가요. 3kg 2만 원. 안 넣어도 된다. 3kg 고기만 두 병 넣고. 3kg 말고. 와, 잘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서울의 폭우, 축제의 열기가 식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TV가 서울의 폭우 전통 어시장에 있는 꽃게라든지 새우라든지 뭐 생선 이런 것 한번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생선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TV가 서울의 폭우 전통 어시장 모든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